나는 투수왕, 제1회 나는 투수왕을 오늘의 또 심사위원 서종호 이사님입니다. 이건 뭔가요? 1등 아사구, 2등 3등 류현진 크리. 그리고 오늘도 모자를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경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여기에 이제 지정된 번호는 여기 쪽에는 속이 표시가 됩니다. 저기 뒤에서 촬영을 한 1km 차이 납니다. 1km. 거리는 투수 발판서부터 까지가 18.44에 그물망 있는 데는 투수가 뒤에 들어가는 순간 그 거리가 바뀌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한 있고요. 중출, 공출, 대출은 없고 되겠습니다. 저 홈베이스볼 아카데미에서 지난주에 홈런왕 선발 대회를 진행했고요. 오늘 두 번째 이벤트로 투수왕 선발 대회를 현재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병이었습니다. 네, 1번입니다. 4번. 네. 내년부터 프로리그 차를 하지만 최고 1등급 투수를 거느리고요. 자, 1등은 4-3으로 오라고 미국산 1등급 거느리겠습니다. 40만원 가량 되는 그 투수와 프리그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1등. 그럼 투수왕은 어떻게 뽑히는 거예요? 투수왕은 저기에 그 주로 규칙에서 100% 다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등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5개가 아니라 4개를 넣거나 네. 아니면 그중에서 구속을 좀 빠르거나 네. 그걸 점수를 내면서 1등을 선정하고 자, 여러분은 지금 사기꾼이 컨트롤과 함께 있습니다. 네. 완전 이렇게 기회를 드린 거고 제 생각에는 프로나 일반 분들이나 다 동등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왜 떴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아카데미의 전속 개그맨입니다. MBC 개그맨 이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 시작해 볼까요? 잠깐만요. 네. 공정한 기준을 위해서 저희가 구속 측정기를 두 개를 사용해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개? 네. 그럼 오늘 시범은 누가 가지겠습니까? 오늘 시범은 이번에는 저희 수석코치. 수석코치님이? 네. 자, 던집니다. 열심히! 이리로 던지셔야 되고. 던지시죠. 재밌는군요. 네. 수석코치 신설이 이종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기란 선수 선출이기 때문에 이제 총 5개, 투구 5개, 총 7개 중에 본인이 5개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먼저 진행을 해야겠죠. 몇 개를 선택하실지 좀 여쭤볼게요. 몇 번 드시겠습니까? 가운데. 가운데 10번. 자, 1번. 이렇게 타겟에 벗어나게 되면 1,000원씩 계속 적립을 해서 저희들이 2,000원! 남자네요. 네. 4번! 이야! 네, 3번입니다. 성공했고 132km 갑니다! 132km 여기까지가 본인이 선택한 5개 타켓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저희들이 지정해주는 타켓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와인드! 좋습니다. 좋습니다. 스테이크 와인드 갑니다! 아까 좀 빡친 거였는데 야 이거 그래도 저기 있어서 옆으로 들어갔어요. 나만 들어가게 보였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성공한 거는 한 개! 한 개죠? 한개 성공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원구 선수고요. 82년생 기선출입니다. 현재 11월로 와인더스틱이 있고 5회 서해인야구 10경기에 등판해서 방어율이죠? 9.92. 전체적으로 이 재구가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선수.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혼자 오신 게 아니라 가족하고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아, 어디 계셨죠? 첫구 갑니다. 몇 번? 10번이요. 10번 가운데. 80번 오면 돼요. 아! 자, 주원구 선수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오늘의 1승입니다. 야, 아빠 1승했어! 어서 출전할 선수 정재석 선수. 방금 전에 선수 선수랑 또 동갑이네요. 82년생 SM 베이스볼이고요. 올해 투수 성적이 4경기에 나와서 방어율 10.5! 이 선수가 9이닝 동안 삼진 11개. 그리고 자, 첫 번째 후 80으로 넘어가죠. 일반 선수 때문에. 자, 갑니다. 왔죠? 2010년에 리스테그야로 데뷔를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홈런왕에 이어서 두 번째 2주 연속으로 도전을 했어요. 네, 도전하나요? 위로 오버? 자, 위로 오버 첫 번째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82! 오, 맞췄어요. 타겟! 아, 채널이죠? 아, 바닥 2,000원. 인정해주고 싶은데 구속이 77km 나왔어. 아쉽습니다. 아시겠어요? 아, 끝까지 처음 내주고. 자, 본인 넣고 싶은 거 두 개 넣으세요. 1,000원입니다. 아, 마이너스. 네, 없어요. 아, 이게 이 시점, 이런 선수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선수들도 출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다음 선수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 갑니다. 고정호 선수. 어려워요. 78년생이고요. 올해 9경기에 나와서 방어율이 57.89! 뭔가 더, 방어율 57.89! 자, 몇 번 도전하시겠습니까? 3단 한번 갑니다. 아, 3번.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 3번. 아, 예. 자, 3번 갑니다. 아, 10번 갑니다. 유연파 하나가 105kg. 아깝네요. 이쪽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는 최우림 선수입니다. 73년생이에요.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이 선수 축출입니다. 소속팀이 말이죠. 엄청 많아요. 이 선수 야구 용품을 하셨는데요. 아, 야구 용품을 하셨는데요. 글러버 보세요. 통구마 글러버 지금 들고 왔습니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상단 5번. 상단 5번. 상단 5번. 아, 희망이요. 아깝다. 아, 얼굴이 들리지도 않고. 아.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또 나의 확인 판단이 없죠. 좋아요. 제가 좌측으로 간단하시고 혹시 자신이 대구가 중앙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어, 그래요. 좌측으로 많이 쏠려요. 초점이 10번 갑니다. 아, 잘 나오네. 이 말 같이 왔어.